부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여기서 볼 때 22살 김효. 김효들은 아마 이제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,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린 애기들은 뭐 군대를 가는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. 근데 올해는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직업으로 선택하는 군인으로 가는 자손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올해는 왜냐면 지금 올해는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부도 중요해요. 나란 일도 해야 되지만. 그렇지만 자식들이 뭔가 한 가지만 재주만 갖고 있어도 자손 혼자 먹고 살고 자손 혼자 개척해 나가는 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공부가 다는 아니니. 재주가 있는 자손들은 재주로 보내고,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간다고 하는 자손들은 직업군인으로 가게 해주고. 김효생들은 좀 올해는 만약에 취직을 했다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. 움직이면 또 움직이게 되고, 또 요 김효생들은 좀 끈기 부족한 자손들이 좀 보편적으로 좀 많다. 또 34살 정묘생들, 작년에 만약에, 그러니까 지금 뭘 잡아도 잡았어야지 내년에 잡으려 그러면 좀 힘들어. 좀 누거지는 해라 그래야 되나? 이동을 했을 때는 버티지를 못하는 자손들도 많고, 상사님들 때문에라도 그냥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는 잘리는 경우도 많은 그런 해운년이에요. 왜냐하면 또 그렇게 경자하고 썩 맞는 그런 띠들은 아니에요. 제가 그냥 딱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 맞는 띠들은 아니야. 김효생들은. 46살 분들 시작 단계가 좋아요. 근데 다 지금 여기는 누거지는 해운년들이야. 지금 보면 토끼띠들이 다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50대 50이라고 봐야 돼요. 예를 들면 46도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는 좋지만 만약에 다른 걸로 똑같아요. 이동을 한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. 이동을 할 수 있다라면 올 하반기,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내놓으면서 귀인이 붙어라는 수가 많을 거야.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귀인이 들어와서 아마 돕는 이들이 많아요. 을묘생들이 어떻게 보면 성격들이 외골수인 것 같으면서도 좀 남하고 융화를 잘하는 성격들이 많아요. 저 같은 개묘생들은 좀, 저 같은 경우는 좀 남신이 있어서 좀 와일드한 편이지만, 여자분들 개묘생들이 마음들은 여려요. 근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. 마음들은 여린데 귀들이 얇어, 남자분들이. 그래서 팔랑귀야. 그래서 남한테 듣는 소리가 많아. 그게 이제 마누라 말은 안 들으면서 남의 말만 많이 듣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묘생들의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마누라 말만 잘 들어도 월세방은 이기고 산다. 전세까지는 갈 수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 분들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, 희한하게 와이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좀 망하는 분들이 많아. 또 와이프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망한 분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 다는 아니고.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에서 90% 밖에 안 되니까 저는 토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올해 남자 조심을 해야 됩니다. 혼자 사는 분들이 있다라면 내 팔자가 그렇지 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잘 보고 새기세요. 왜냐하면 또 이런 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, 조금만 잘해주면, 그러니까 지 신묘생들이 굉장히 외로워요. 부모한테 사랑 많이 못 받아서 외로운 분들, 또 지금은 자식이 나몰라라 해서 열심히 키워놨더니 외로운 분들 굉장히 많을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의 외로움을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한테 생각지도 않게 이끌려가는 분들, 혼자 사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